정권에 의하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청와대를 차지한 주사파 세력에 의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굴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연설 준비를 했더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당은 역시 기성 정치인들의 방식과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에겐 역시 우리들의 생각이 있고 우리들만의 절박함이 있으며 그런 마음을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날을 살면서 왜 우리가 당을 만들어야 하는가 한다고 했습니까? 병들고 아픈 몸을 꿇으면서 왜 우리가 탈북자들의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외쳐왔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라의 정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먹기 살기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어떤 건 보고도 못본척할수 있는데, 김정은을 도우면서도 북한을 돕는다는 올빠진 생각,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공연히 말하는데도 이것이 조선노동당의 조카통일 노선에 뿌리를 둔 간첩 행위임을 따지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끔찍한 사태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들이 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을 배출하려 하는가고 대놓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야는 물론 신생정당 대표들까지 탈북자들의 표를 의식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만, 국회의원이 탈북자가 국회의원이 되지 말라는 법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선거철만 되면 탈북자들을 줄 세우고 탈북자들을 뽑아가면서도 탈북자들이 당을 만들어 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을 뽑겠다면 왜 그리 눈살을 찌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딱 찍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당의 중요한 이유가 정치인 배출입니다만, 남북통일당은 그보다 더큰 목표인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쳇말로 쪼잔하게 한두 명 국회의원 배출을 위해 뛰는 당이 아니라 북조선인민들의 이익까지를 대변한 명실공히 자유, 민주, 시장 경제에 근거한 자유 통일을 준비하는 당으로 출범했음을 선포합니다. 좋아요. 남북통일당은 탈북민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당입니다. 탈북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치 조직의 필요성은 벌써부터 자리 잡은 우리의 수건이었기도 합니다. 또한달 남짓한 기간에 전국 규모의 당 조직이 만들어지고 전국의 탈북자들이 당원으로 골기한 것은 한성옥 모자의 값비싼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에 올리기도 싫지만 통일부는 한성옥 모자의 장례식을 날치기로 강행하고 아직까지 한성옥 모자의 사망 원인 규명과 탈북민 생활보호를 위한 탈북민 비상대책위원회에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해 니들이 탈북자 전체를 대신하지 않는다고 했고, 탈북민 전국협의회를 만들고 다시 대책 토의를 이야기하자 또 다른 구실에 구실을 둘러싸며 탈북민 사회를 무시했습니다. 이런 안하무인 족반하장격인 개무시를 언제까지 앉아서 당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저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온 이유가 목다른 사망과 종불에 동료들과 형제들, 자식들을 묻으면서도 오로지 앞으로만 달려온 이유가 이런 차별을 받기 위해서란 말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뀔 수밖에 없는 정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바뀔 수밖에 없는 정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헌법을 믿고 우리의 자유, 우리의 권리를 지킵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또박또박 우리 당 강령에 새겨놓고 북조선인민들의 힘을 합쳐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위해 매진합시다. 지금 우리에게 용기와 구호만 있고 조직의 골조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는 건 비밀이 아닙니다. 하지만 북조선인민들을 구하고 우리의 이익을 우리가 지킨다는 의지만 있으면 조직도 강화될 것이고 지혜도 생길 것이며 힘도 생길 것이라는 것 역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해보십시다. 힘과 지혜를 모아보십시다. 우리는 자유통일과 탈북민들의 권익을 위해 어렵지만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첫 누누의 첫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 길 끝에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꿈에도 안아보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죽어서라도 가고 싶은 사랑하는 고향이 길 끝에 있습니다. 북한인 해방전선에 우리 탈북민 단체인데 그분들의 구호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번 북민전동부들이 동시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구호를 외쳐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제가 선창을 한번 떼보겠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 우리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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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한번 이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떼면 우리가 연다! 우리가 연다! 우리가 연다! 세 번을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으로 가는 게 우리가 연다! 연다! 우리가 연다! 우리가 연다! 네, 경동.